요새 점심 한 끼 밖에서 사 먹으려면 만 원으로도 쉽지 않죠. 이렇다 보니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대형마트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즉석조리 식품 코너. 점심시간이 되자 장보러 나온 주부들이 아닌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탕수육, 볶음밥 등 1인분씩 포장된 음식들은 종류도 다양한 데다 4, 5천 원대로 저렴하다 보니 점심 한 끼 해결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월급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좀 도시락 같은 걸 싸는 게 저렴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서 그 동료분이 여기 싸고 맛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처음 오게 되었어요. 한 8천 원 그 안으로 과일까지 해서 해결한 것 같아요. 종류도 많잖아요. 훨씬 더 영양가 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물가 여파로 외식 메뉴 가격은 지속 올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점심 한 끼에 부담을 느낍니다. 지난 3분기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식대는 1인당 만 37원으로 지난해 9천 원대에서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도시락을 싸오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대형마트 간편식까지 알뜰족들은 각자 선택지를 넓혀갑니다. 가성비를 내세운 마트 간편식 매출은 매달 5%에서 10%씩 느는 추세입니다. 자연히 자영업자들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료값 상승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지만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려운 외식 물가 측면에선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